그렇지 아빠? 그러네, 모델 같네. 옷이나 알겠지, 옷이. 제가 원래 옷빨이 좀 살아.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저녁 사준다고 상가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서 먹자고 뭐냐고. 갑자기 피곤해졌다니까. 야, 너 그 옷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재란이가 사줬어요. 그렇게 어디 입고 밥도 좋은 거야, 엄마. 염치도 좋다. 그쵸, 아버님? 아빠 멋있다. 아빠도 알아. 저녁은 드셨어요? 어서들 먹어. 이거 가자, 나. 아, 배고파. 뭐니 뭐니 해도 애 낳고 산 부부가 최고야, 그치? 그런데 우리 준아는... 또. 나는 수술 들어가면 연락 못 받으니까 두 시간마다 체크해서 황 선생한테 문자 보내고, 혹시라도 통증 오면 이거 두 알 데리고 바로 연락해. 네. 어머님이 손주들 보시느라 통증 참으실지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 흘리시거나 입술색 변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네. 항암 치료 받으러 오실 때나 보겠네, 이제. 아까 이상한 데 쓴 돈 붙였어요. 그게 뭐가 급하다고. 엄마가 계속 재촉하셔서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애들 아빠 혹시 몰라서 황 선생한테 연락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애들하고 있는 동안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 애들 아빠의 애들까지 온 가족이 다 온다니까 심란하죠. 외할머니 뵈러 오는 게 당연하지. 머리로는 당연한데 마음은 편치가 않잖아요. 내가 결혼한 여자, 애 엄마란 게 이제야 실감나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애들 보려니까 생각이 많아? 내 애들 보는데 무슨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잘 느끼란 소리를 하는 거죠. 한참 동안 못 볼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해야겠니? 못 보게 되는 동안 다시 잘 생각하라고요. 내가 유부녀인 거, 애 엄마인 거. 너 이혼하려고 변호사 만나고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살면서 이혼 소리 안 하는 부부가 어딨나요? 다 그러면서 또 사는 거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갑자기 애들이 온다니까 정신이 들었나 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보다도 애들이 더 중요한데 어쩌자고 지나간 사랑 타령에 흔들렸나. 내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엄마 일로 의지해서 아직도 무슨 사이라도 되는 줄 착각했나. 아마 내 생각을 읽어서 엄마도 준하 씨한테 빨리 돈 붙이라고 한 걸지도 몰라요. 애들이 엄마 전 애인이 사주고 꾸며준 집에서 있는 게 걸리셔서 내가 애들한테 죄책감 느끼고 표낼까 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날 정리하겠다는 거야? 말했잖아요. 이제야 솔직한 내 심정을 털어놓은 거라고요. 오늘은 네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만 쉬어라. 내가 갑자기 마음 정리하고 떠났던 거 잊었어요? 한 번 한 거 두 번은 왜 못하겠어요? 그땐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었잖니.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 여자보다 더 큰 이유죠.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단주 어머니를 위해서, 너한테 지은자를 갚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네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니? 애들 온다는 말에 네가 결혼을 했고 엄마라는 거 실감했냐고? 내가 확인한 건 내가 다시 널 못 보내겠다는 거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내 등 떠밀면 그때 내가 네 남편 만나서 끝을 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하 씨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 말릴 생각 마. 도망갈 생각도 말고. 오늘은 너무 늦어서 못 보겠다. 잘 자고 내일 저녁 먹자. 이사를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애가 왜 그러냐? 아니 엄마 아버지한테 강의서 시커 씹었는데 엄마가 와 계시대는 거야. 그 순간 아 얘가 새아버지까지 모시게 돼서 창피해서 그랬구나 싶더라고. 설마 뭐 집에 남자를 숨겨두진 않았겠지. 나도 오늘 이 침대에서 잘까?